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지금 남중국해 난리 났습니다. 미국 해군하고 중국 해군이 해상 군사훈련을 하면서 막 함정들이 뒤에 얽혀 있습니다. 진짜 그 군사적인 긴장이 이 지역에서 막 진짜 고조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해상훈련을 하겠다고 설치고 나선 거는 중국이죠. 아, 중국이 갈수록 대담하게 그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을 막 강화하고 있어요. 7월 1일부터 7월까지 5일 동안 군사훈련을 하겠다. 그것도 굉장히 민감한 파라셀 군도 지역입니다. 여기는 원래 베트남이 자기 섬이라고 주장하고 실효 점령하고 있었는데 1974년에 중국 군함이 그냥 무력으로 들어와서 베트남 군함 한척 가라앉히고 거기다 인공 해상기지 만든 지역입니다. 이 근처에서 야 우리 영해에서 하니까 다섯 해 동안 해상봉사할 거야. 다른 나라 배들 들어오지 마라. 폼 빡 잡고 뭐 실탄 사격, 함포 사격하고 미사일도 빵빵 쐈거든요. 아 미국이 기분 안 좋죠. 그러니까 7월 2일 날 펜타곤이 점잖게 한번 딱 비판하고 말에 끝이지 않고 7월 4일 날 미국의 최신의 항공모함 전단 두 개 로날드 레이건하고 리미치오하고 전함 네 척을 쫙 중국의 해상 봉쇄한 쪽으로 집어넣은 거예요. 그게 중국 말이죠. 중국 항상 하는 말이 중국 그걸 지 땅, 지 섬이라고 주장하니까 생떼 부리는 거죠. 어거지 부리니까 야 이거 주권 침해야. 우리 영해 왜 들어와?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쏠 수 있어, 쏠 수 있어. 그랬는데 아, 미국이 야 이거 그게 네 바다냐? 네 바다야? 항해의 자유야. 그건 너희 영토나 영해 아니야. 그냥 영토 분쟁지야. 그러면서 항공만 두쯤 먹고 그냥 들어갑니다. 중국의 해상 봉쇄 지역으로. 그러니까 중국이 막 아각대고 말로 그러고 그렇지만 쏘지는 못하죠. 어디 감히 중국이 미 항공모함 두 척 있는데 어디 쏩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뭐 체면을 세워야 되니까 아 중국이 그 자기들 군함하고 뭐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를 남중국해로 보내갖고 지금 대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미국이 이렇게 단호하게 나온 이유는 이 이번에 해상 그 활동을 그 지휘하는 그 미군 제독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번에 그 우리가 해상 훈련하는 거는 남중국해에서 우리의 미국의 우방을 지키겠다는 미국의 의지가 확실하다. 그리고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하는 올간의 그 해상 군사 훈련이 그 불법이다. 불법이고 영유권을 주장하는 필리핀이나 베트남 다른 미국의 우방의 이익에 중국의 이웃이죠. 이웃 국가에 그 불이익을 주고 있다. 이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딱 그러고 이제 미국이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또 베트남하고 필리핀 또 난리 난 겁니다. 이거 남중국에서 중국이 5일간 군사훈련하는 게 불법이다. 이게 자기 나라 그 영유권을 주장하는 왜 섬 파라셀 군도 이런 데서 왜 중국 이렇게 설쳐대고 막 실탄사가 그러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여기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데 문제는 미국의 태도예요. 아주 단호합니다. 특히 남중국해의 중국의 군사활동에 대해서 저 사진은 뭐냐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의회 보내는 연설한 건데 단호하게 절대로 이 차이나 트럼프 대통령이 요즘 차이나를 안 부르고 차이니스 커뮤니티 파티랍니다. 중국 공산당이 남중국해에서 군사적으로 설치되는 게 용납 못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7월 4일 날 그 러시모에서 그 독립기념일 스피치 할 때 국내 신문에는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좀 비판이 많은데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차이나 군사적으로 크는 거 절대 용납 안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한데 중국이 전혀 수그러 들지 않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이런 말 하잖아요. 우리 중국은 남의 나라 영토를 탐내지도 않지만 조상이 물려준 땅, 섬, 이렇게 남중국해 말합니다. 물을 한 치도 양보할 생각이 없다. 이건 완전 생떼고 어거지 그 역사적인 중주권의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이 저렇게 물러서지 않는 거는 남중국의 막대한 자원이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제가 보기에 중국이 이제 2050년까지 세계 제1의 경제대국, 군사대국이 되려고 그러잖아요. 그때 남중국해의 경제적, 전략적 가치가 아주 큽니다. 남중국해를 장악하면요. 인도양으로 중국 해군이 진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중동에서 에너지 라인 수송망이 안정적으로 확보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해군이 남부 해군사령부는 하이난성에 있고 저 북부는 이제 그 산동성에 있는데 저 산동성에 있는 해군 랴오링 항공모함의 모항이 그 산동성에 있는데 거기서 태평양을 나오려면
그 걸림돌이 많아요. 강력한 일본 해군이 있죠. 그다음에 미국하고 동맹 맺고는 대만 해군이 있죠. 그다음에 괌에 미군 기지가 있죠. 오키나와에 미군 기지가 힘들어요. 그러니까 남중국해를 장악하면 저기다 뭐 해상 군사 기지 맹기를 갖고 남태평양으로 쉽게 이렇게 진출할 수 있으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남중국해 굉장히 전략적 가치가 큰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 여러분하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왜 그 미국이 저렇게 남중국해에서 한 치도 양보 안 하고 물러서지 않으려고 이렇게 강이 나올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를 되돌려 갖고 태평양 전쟁을 한번 가봐야 됩니다. 1941년 12월 7일 날 일본의 연합함대가 진주만을 공격 숙대밭을 맹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이 계속 밀리다가 솔로몬 제도의 과달카날, 저기죠, 과달카날에서 미 해병 1사단이 일본군을 물리치고 그때부터 전세가 역전되었고 미국 해군이 쫙 이렇게 이제 태평양을 다시 재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 해군이 주장한 거는 굉장히 쇼커스, 최단거리로 그 일본 제국의 심장이 도쿄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과달카날, 솔로몬 군도에서 사이판으로 해갖고 오키나와갖고 그냥 직진하자는 거죠, 거의. 근데 이제 맥아더 장군이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래갖고 전쟁에 이길 수가 없어. 필리핀을 먼저 그 탄환하자, 필리핀. 사실 맥아더한테는 개인적인 약간 그, 이거 있죠. 그 울분이 있죠. 필리핀에서 자기가 굴욕적으로 이렇게 후퇴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더 큰 게 필리핀을 탄환하면 미군이 지금의 남중국해를 제해권을 미군이 장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남중국해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일본 제국주의 그때는 물자가 부족했거든요. 기름이 안 나지 않습니까? 기름이 어디서는 인도네시아, 주로 남방이라는 남방, 동남아에서 기름 들어오죠. 그다음에 전쟁 수행에 필요한 주소, 고무, 쌀, 비행기 맹기 때 필요한 알루미늄, 이게 다 동남아에서 들어오는데 이게 이 남방항으로 남중국해를 거쳐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필리핀을 안 뺏기려고 결사항전했습니다. 일본이 그리고 자랑하는 악기는 야마도 무사지 7만 톤급 최대 최강의 전함을 평소에는 잘 바다에 안 내보냈어요. 너무 아껴가지고. 그거 그냥 필리핀의 해진에 투입하고 거기서 우리가 잘 아는 악명으로 가미가자 특공대가 생긴 거예요. 얼마나 절실하게 그 이 필리핀을 방하려고 그랬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뺏겼죠. 뺏기니까 남중국해를 미군이 제압하니까 남중국해에서 일본으로 가던 기름, 뭐 석유, 알루미늄 출발을 했는데 일본에 도착을 못하니까 다 가라는 겁니다.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 잠수함, 뭐 비행기 폭격 다 가라앉아 보니까 이게 이 정도로 전략적 가치가 크다는 걸 미국이 태평양 전쟁의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이 전략적 가치를. 두 번째,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면 미국의 태평양 동맹의 군사 동맹이 와야 됩니다. 잘 보세요. 미국의 그 동맹 일본, 한국, 대만 다 기름 한 방울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다 중동이나 동남아에서 석유나 천연가스 갖고 오는데 딱 남중국해를 중국이 장악하고 있으면 끝이죠. 완전히 에너지 뭐 이 안보가 그냥 위협받기 때문에 군사 동맹 입장에서도 미국이 양보할 수 없고, 이건 남의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 에너지 안보도 굉장히 직결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미국의 그 코스트가드 그 치프 사령관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중국 해군이 점점 태평양에서 역량이 커지면 미국 서부 해안이 위협받을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 남중국해에서 중국 해군하고 미군이 왔다 갔다 하는데 저기 태평양보다 캘리포니아 해안이 왜 중국 해군에 위협받느냐. 그런데 이거는 제가 보기에 일리가 있는 경고입니다. 이건 진짜 우리가 잘 봐야 되는데, 2차 대전이 벌어졌을 때 히틀러가 뭐 폴란드 친구하고 난리 쳤을 때 미국이 참전 안 하려고 했습니다. 1차전 때 유럽전쟁에 참전하는데 아주 너무 이렇게 됐거든요. 비용이 대가가 컸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여론은 참전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윈스턴 처칠이 그 미국으로 가서 백악관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어떻게든지 이렇게 미국에 참전하게 유도하려고 뭐 여러 가지 이유대도 루즈벨트는 미국의 여론이 유럽전쟁에 참전 안 하려고 그러니까 뭐 계속 노 참전 안 하려고 안 하겠다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얘기했는데,
윈스턴 처칠이 딱 한마디 그 이야기를 했죠. 거기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마음이 움직였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 각하, 만약에 영국이 패배하면은 독일의 해군, 독일의 군함 잠수함이 대서양을 지배합니다. 그러면 그 독일의 잠수함 함정이 뉴욕 앞바다 미국 워싱턴 앞바다로 옵니다. 그러면 미국의 동부의 도시들은 그 독일 해군의 포 함포 사격권에 들어가고 공격권에 들어갑니다. 딱 처지 한마디 딱 했거든요. 그러니까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신 버쩍을 한 거예요. 이거 유럽의 전쟁이 영국과 독일, 프랑스와 독일과의 전쟁이 아니구나. 아메리카의 전쟁이구나. 그래갖고 참전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럴 정도로 이 남중국해를 중국이 기반으로 해갖고 남태평양으로 해갖고 미국의 캘리포니아까지 올 수 있다고 미국은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시진핑 주석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미국 대통령 만났을 때, 우리 태평양 다 가질 생각하고 태평양을 나눠 갖자 그랬죠. 그걸 누가 믿습니까? 중국의 욕심, 그리고 국제적인 그 협약을, 약속을 안 지킨 그 나라 어떻게 믿습니까? 그 중국이 꼭 반만 갖겠습니까? 아니죠. 일단 태평양을 나면은 그냥 미국 그 서해안까지 밀어붙입니다. 지금 우리가 알아본 식으로 남중국해에서 미국하고 중국하고 진짜 서로 양보 안 하고 지금 이렇게 결사적으로 이렇게 군사적인 긴장을 그 높이면서 대치하고 있는데, 야, 그럼 이게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질까? 좀 사실 걱정됩니다. 혹시 뭐 이거 와당탕 붙으면은 군사적인 충돌하면 진짜 세계 평화나 우리나라나 안 좋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전쟁이죠. 이건 전쟁은 그냥 중국하고 미국 붙는 겁니다. 이게 전쟁이라는 게 전면전이거든요. 이거는 그 일어나서도 안 되고 그런 전쟁이 절대 일어나지 않다고 저는 장담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핵무기를 가진 미국하고 중국이 전쟁하면 이거는 끝장이거든요. 전쟁은 안 일어납니다. 거기까지 여러분 괜히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두 번째 이제 가장 가능성이 큰 게 그 리미티드 리저널 밀리터리 클래시 컨플릭트죠. 그러니까 어떤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이제 무력 충돌이 벌어지는 게 제일 가능성이 높은 데가 바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남중국해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미국 군함하고 중국 군함 가까이 가다가 뭐 함포를 쏜다든지 기관총을 쏜다든지 그건 우리나라 그 서해해전이나 연평해전에 이렇게 그런 식으로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걱정해야 될 거는 문제는 서해해전 때 그 우리 배나 북한의 배는 초계정이 조그만 배고 미사일을 탑지 않았거든요. 조그만 배끼리 그러니까 총 쏟아 한번 쏟아 기관총 쏟아 끝났는데 지금 남중국해에서 이렇게 으르렁거리고 있는 중국 해군이나 미국 해군은 초계정이 아니에요. 뭐 이지스 구축함 항공모함입니다. 미사일 수십 개 수백 개 띄어 갖고 있는 배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미국 함장하고 미국 군함의 함장하고 중국 함장하고 처음에 함포 기관총 쏟아 거기서 끝이면 되는데 이제 우발적인 충돌일 가능성이 많은데 그냥 미사일 한쪽에 눌렀다 그러면 이건 엄청나게 확전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위험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진짜 어지간해서는 중국이나 미국이 지역적 제한적인 무력 충돌도 피하려 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시나리오는 그냥 장기간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냥 중국은 계속 남중국의 군사력을 보강하고 미국은 항해자에 그러면서 중국에 있는 인공섬도 왔다 휘짓고 다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 세 번째 시나리오가 되면 중국이 승리하는 거죠. 그죠? 중국이 승리죠. 계속 중국은 남중국의 영토 분쟁 지역에 자기 그 해양 군사기를 짓고 해군력을 강화시키고 전국적으로는 태평양으로 나와서 미국 서해안을 위협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될까요? 미국이 그걸 허용할까요? 그렇지만 또 미국 입장에서 조그만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무력으로 뭐 빵빵빵 미사일 써갖고 중국 군함을 떨어 침몰시킬 수도 없고요. 근데 저는 아닙니다. 그래서 요 문제도 다음 시간에 제가 여러분하고 미국 어떻게 중국 항공모함, 여기서 말하는 중국 항공모함은 중국의 해군력이죠. 해군력을 바다 위 고철로 만들까. 거대한 공룡이 되어가고 있는 중국 해군의 뭐 말로 앞날,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하고 여기까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감사합니다.